아직 모르겠는데, 아, 드롭봉은 아닌 것 같아. 야, 아까 입질 한번 바꾸서 떨구고 나니까 이제 저 아주 천천히 감고 있어요. 또 떨굴까봐. 지금 아까 입질 받았던 그 자리 근처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낱말이어도 이 자리에는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구인 건 확실해요. 뭐 사이즈는 한 60은 넘기지 않나 싶은데요. 70 나올지도 모르고. 어우, 쳐박는다. 사이즈가 꽤 괜찮은데요. 생각 외로워. 어이구, 이거 힘쓰는 거 봐. 어우, 재밌다. 어우, 재밌다. 10m. 오, 힘쓴다. 어, 재밌다. 이게 대구로 손 맛보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대구가 워낙 힘이 없어서. 엔진 스톱. 자, 왔습니다. 갸프 주세요. 올뚜기 먹었어. 예. 올뚜기 뒷바늘 먹고 들어왔어. 어우, 이거 대구가. 그러게. 워낙 많이 흐르니까 물이. 자, 걸었습니다. 자, 뭐. 사이즈는 뭐 그냥 그럭저럭 뭐 이 정도면. 자, 이 정도면 잡고요. 있다니까 고기는. 아까 입질 받았던 거가 딱 이 사이즈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왔을 적에도 딱 이 사이즈가 나왔어요. 아휴, 이게 손 다치겠네. 뺑지로 해야겠네. 딱 4명이 먹을 만한 사이즈다. 조금 사이즈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60은 넘어요. 한참 넘어, 60원. 얼마나 되겠어요, 사이즈? 하나, 15. 한 60 되겠다, 60. 60? 아니, 50. 에이, 60 넘었지. 어디, 봐봐. 이게 20이잖아. 60 넘었지, 그러면. 50. 50이잖아, 씨. 55다, 55. 55? 뭐야. 자, 아니 봐봐요 형님,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쫙 보란 말이에요. 이걸 55라고? 다시 봐봐. 이게 55야? 다시. 아이고. 자, 20이지? 그 손이 기자 보면 작은 거고 형님이 잡으면 1m라고 하겠네. 자, 40. 60 넘었잖아. 무조건 넘었지. 65도 넘었네. 이거 어떻게 50이라고 그래. 아, 기본적으로 65는 넘었어요. 순놈이냐 암놈이냐? 암놈 같다? 순놈인지 암놈인지 모르겠는데. 아유, 꽝. 아유, 있을 거예요. 해보면 몇 마리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출항이 10시, 8시 한 반쯤 했나요? 8시 반. 8시 반에 출항해서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3시간 낚시해서 대구 한 마리 걸었어요. 안 나오네요, 잘. 쏘닉이에요. 오늘은 평일 금요일인데, 일 안 하고 땡땡이 치고 강릉 앞바다에 백일소왕 형님하고 같이 둘이서 땡땡이 치고 낚시를 왔어요. 지금 3시간 낚시했는데 대구 한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입질을 받았는데 한 마리는 올라오다 떨구고 한 마리는 65cm 정도 되는 별로 크지 않은 대구를 한 마리 잡았는데 요 자리에 몇 마리 더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더 해보려고 그래요. 대구가 지금 잘 안 나오네요. 포인트를 잘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지금 영상에 지금 잡힐까 모르겠는데 너울성 파도가 굉장히 심해요. 한 너울 높이가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잔 파도가 없어서 그렇게 아주 힘들고 그러진 않고요. 할만하기는 해요. 네. 조금 더 해보고요. 날씨가 더 안 좋아지면은 기왕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한 마리 잡았으니까 희망을 안고서 한 마리 더 해볼게요. 칩이 간단합니다. 280g짜리 슬로우지가 달았고요. 어피바늘, 꼴뚜기바늘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달았어요. 기본적으로 다들 대구 낚시 가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통발 아니야 이거? 통발? 걸렸어. 제대로 터졌네 바람이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